언니, 믿지도 않으면서 왜 보러 다녀? 응? 제가요. 응? 관심 많은데. 관심 많은데 안 믿는단다. 성당 믿어서 그런 건가? 응? 성당, 저희 집안이 성당 집안이에요. 성당? 네, 그거 성당. 봐봐. 그래서인가? 몰라. 내가 성당 다니지는 어떻게 알겠노? 모른다, 나는. 근데 우리 할머니는 확 이렇게 째려보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왜 보러 다니? 이러잖아. 재밌었는데. 성부 마리아를 믿든 막뭘 믿든 다 사실은 그 믿음은 다 중요합니다. 중요한데 일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뭐 신을 모시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할머니 주시는 말씀대로 나는 나가는 거라. 엄마 쪽으로는 무당이 있습니다. 무당이 내리는 집이고,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기운도 사실은 강하고 강하게 온대요. 그리고 또 하나, 지금 엄마 쪽으로 병상에 계신 분 있어? 아프신 분이요? 지금 엄마 쪽으로는 그냥 외할머니가 노환으로 아프신 거 외에는 지금 그런 거는 없는데.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내년에 90 되시는. 잘못하면, 조금 놀랄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. 엄마 집 쪽으로? 그러니까 노씨 말고요. 최씨로. 잘못하면, 집안에 큰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. 근데 그분이 왜 할머니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최씨 쪽으로 이야기가 나와요. 최씨 쪽은 저 할머니는 또 최씨 쪽이 아닌 걸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엄마 그 할머니도 최씨 쪽입니다. 그렇게 같이 보내봐. 기운이 지금 막뭐 어떤 느낌이냐면, 막 무언가 막, 예를 들면은, 산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기운이고, 밖에 기운을 자꾸 끌고 가야 되고, 막 이런 느낌이야. 모르겠습니까? 그건 이제 엄마 쪽이랑 상관없는데, 제가 지금 암이 수술이 예정돼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엄마도 암 수술을 하시게 됐거든요. 근데 뭐 갑상선이라서 그렇게 막그 오랫동안 아픈 그런 건 아니고, 그거 말고는 딱히 아프신 분은 아직은 뭐 그런 거는 내가 밖에서는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고, 안에서는 버텨야 된다는 느낌이라 그랬죠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, 바깥에서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 사자야. 그 느낌이 많이 온다고. 그러면 본인은 상관없어요. 본인은 괜찮아. 본인 말고. 본인 상관없는데, 그러한 기운이 집안으로 전체적으로 들면은, 내가 조금 안 좋아서 아파서 몸 수전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. 가면, 평상시는 괜찮은데, 그런 기운이 있으면은, 사실 그게 영향이 타격이 나한테 조금은 있어. 불똥은 튀는 거지. 약간 이해는 됩니까? 어느 정도는.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 외삼촌이 그 어디서 점을 보시고 저희 할머니 그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뭐몇년안 남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들었다 하시더라고요. 만약에 뭐 아픈 기운이라고 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아니실까 싶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 제가 할머니 엄청 막 신경 써서 챙기고 있긴 하거든요. 아마 올해나 내년쯤 돌아가실 것 같다 해가지고 약간 같은 맥락으로 만약에 본다면 같은 맥락이 아니고 나는 외할머니 그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지만 난 정확히 얘기했어요. 올해 드는 상문 있다고 얘기했고, 그 안에 있는 사람 버틸려고 하는데 밖에선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.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그건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진짜로 그래요? 얼마 안 남았어. 수술 언제 해? 다음 달 말이요. 꼭 다음 달 말에 해야 돼? 그건 아닌데 요새 병원에 수술 날짜가 많이 밀려가지고 사실 빨리 지금 심한 거 아닌데. 그렇게 큰건 아닌데 근데
진료를 아직 앞두고 있어요. 아니 왜냐면 명심하세요. 지금, 네. 아니 뭐 자, 내가 운이 나쁠 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대. 아 네네. 지금 하면 안 돼. 지금 하면 안 돼. 약물 치료도 되죠. 아 근데 그 지금 이게 아, 사이즈가 아니. 있긴 하잖아 어느 정도는. 이게 줄이는 건 아니고 갑상선은 무조건 떼는 제거잖아. 제거인데. 또 볼게. 병원에서 이거 얼마까지 버티면 버틸 수 있다던데. 아 그게 그 검사 세팅 검사라고 암 조직 떼내서 검사하는 네. 거는 암을 확정이 났고 네. 원래 수술 전 한 달 전에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건데 나는 네. 우리 할머니는 오래 안 돼요 이거. 아 오래 하지 말. 오래 안 돼. 오래 했다 큰일 난대. 잘못했다 의료 사고 난대요. 코 안에서 소독약 냄새 나. 목 안으로도 온대. 이제 이게 그냥 나는 게 아니거든요. 냄새가. 목에 소리 안 나온다, 지금. 오래 하면 안 됩니다. 큰일 나요. 그러니까 의료사고 난다는 건 내 목숨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에 무슨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어. 그러면 내가 지금 목이 막 잠기거든. 목소리가 안 나와. 이렇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사람이 내 목소리 잃어버린다든가 그게 진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들으세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면 당장 해야지.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살아도 되면 별 크게 지장이 없다 하면 올해는 넘기고 하세요. 내년 한 2월이나 보고 해. 내년에요? 네. 그냥 진짜 갑진년을 완전 넘기고 하세요.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. 알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약속하세요. 네. 진짜로 심각한 거야.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. 네.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네. 보통 뭐 갑상선 뭐 그 뭐 뭐시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. 안 그렇다. 내가 운수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을 때는 진짜 쌍꺼풀 수술 하다가도 실명돼요. 맞잖아. 맞죠. 그런 거 명심해야 돼. 알겠습니다. 올해 무조건 넘기시고 네. 건강이 갑상선뿐만이 아니고 안 좋아. 건강해요. 그러니까 호르몬 계통으로 문제가 있거든. 있기 때문에 지금 갑상선이 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인데 이렇게 내리는 걸 뭐라 하지? 여기 임파선이고 그러나 여기도 약간 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검사를 한번 받아봐요. 받아보세요. 네. 받아야 될 것 같아. 막 겨드랑이하고 이쪽 뭐라노 이런데. 네, 여기 뭐 림프 같은 거. 알겠습니다. 꼭 받아보세요. 네. 알겠죠. 아, 결혼 물어보러 왔는데. 지금은 네. 결혼이 문제가 아니야. 건강증이. 어? 내가 나 사갖고 가야지 결혼을 하더라도. 그쵸. 환자가 돼서 갈 겁니까? 누가 하노? 누가 데리고 가노? 안만 예뻐도. 아. 원래 늦게 가야 된다. 원래 네. 많이 늦게 가야 되는 걸 갖고 있어요. 저한테 이미 늦어가지고 나이가 많았어. 이미 늦었지. 내부널이잖아. 내부널이잖아. 이미 늦었는데. 네. 아 30대는 안 되겠다. 결혼이야? 응. 30대는 일단 몸 회복 먼저 하자. 아 몸이 많이 안 좋은 거는. 그러니까는 일단은 몸을 회복을 하고. 네. 컨디션 회복을 일단 다 한 다음에 네네. 그러고 나서 연애하는 걸로.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연애요? 아, 연애 고민해서 왔는데. 연애 땡. 연애 땡이에요? 남자복이 크게 없어. 남자복이 없어요? 크게 없어. 아. 완전 없는 게 아니고 네. 크게 없어. 네, 내가 안 좋을 때 또 지금 이런데 이럴 때 또 들어오는 사람들은 네. 또 괜찮은 사람이 있겠습니까? 내 정수발 해줄 사람 있을 줄 아나? 없다. 예뻐서 만났는데 아프다 하면 간디.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했는데. 응?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했는데. 얼마나 됐는데? 이제 한 7개월? 아네. 사실은 크게 안 보입니다. 결혼이야?
연애만 하세요. 연애만 해요? 연애만 하고 네. 일단 몸만 좀 놔주고 뒤에 알겠습니다. 제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알겠습니다. 그러면 더 보이는 건 없죠? 나가봐 댓글. 네. 제가 복채를 아예 안 드리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. 아니 괜찮습니다. 진짜 무료 점사라서 괜찮아요.